네, 안녕하세요. 패서프로 최현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격투기 종목의 전문가이신 해설위원이라고 소개해야 되나요? 아, 그냥 편하게 유튜버라고 해주세요. 아, 예. 네, 유튜버님을 모셨는데요. 여러분들, 네, 차도로님 모셨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소개 한번. 뭐 복싱, 뭐 종합격투기, 입식, 모든 투기 종목을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목소리 참 어떡할 거야. 아닙니다. 이거 아나운서 발음인 거야? 아, 전혀 아니에요. 뭐 혹시 따로 준비하는 연습 같은 거 있어? 전혀 없어, 솔직히. 아예 이거 우 이런 것도 안 해? 그 막 혀 꼬이는 거 있잖아. 막 그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뭐 간장공장공장자가 막 그런 거. 그 녹음하기 오! 간장공장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. 이 정도. 네. 오! 상표 붙인 큰 칸통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, 네, 아우 되게 기대한다 표정이. 해서 프로 채널을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.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조준호 선수한테 유도를 배운다거나 뭐 주짓수 배우는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구분 동작이라고 하죠 원래. 네, 원래 처음 배울 때는 끊어서 해요.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되게 아 당연히 뭐 세계 챔피언 앞에서 운동 잘하네라는 칭찬이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지만 운동신경 진짜 살아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한 거는 맞지만 좀 아, 얘기하세요. 좀 쫄지 마세요. 남자 안 때려요. 너 네. 쫄지 말고 하세요. 또 너무 뛰어지면 거만해질 수 있으니까. 아, 좀 좀 네.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거 봐. 네.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. 왜냐면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타격이랑 그래핀이랑 완전히 다른 종목이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손색이 없었어. 특히 그 주짓수 할 때도 숄더 브릿지라고 하죠. 예, 자료하면 나갈 텐데 되게 좋았어요, 진짜로. 예. 그 숄더 브릿지 그 피해자님께서 뒤에 계시죠? 그때 같이 하신 현미가 진짜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예. 나는 격투기를 좋아해. 제가 비시즌이면 진짜 MMA 체육관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그냥 정말 UFC나 이런 무대를 케이지 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지. 왜냐면 아직 나는 복싱으로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남아있어서. 아니 근데 13년 동안 패배를 한 번도 안 했고 계속 챔피언을 유지했는데 더 이룰 목표가 더 증명해야 될 게 있나요? 아직 지금 미국에서 시합 한 번 하고 이번 취소된 시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나 세계에서 내 이름 초이라고 알고 있는 초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근데 나는 아직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거지. 대한민국 복싱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. 왜냐하면 한국 복싱이 너무 오랫동안 세계 무대를 뛴 사람이 없었어. 그치, 그치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내 시합 뛴 그 댓글이 이 다전이라는 데서 태극기를 보다니 대한민국 선수를 보다니 라는 그 말이 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더 커야겠다. 진짜 더 한번 빵 찍어야겠다. 정말 메이웨더나 파키아오 선수 같이 이름을 한번 세계에 찍어야겠다. 그런 목표가 있어서 아직 UFC는 생각이 없지.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한 게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세계 챔피언이 꽤 있었어요. 한때는. 근데 지금은 현역 중에 유일한 세계 챔피언입니다. 이분이. 네, 아무도 없어요. 네. 제 채널이에요? 아, 그럼. 다들 아시겠구나. 근데 사석에는 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본인 말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킥을 되게 잘 찾는데. 종합이 됐던 이종이 됐던 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, 솔직히. 네. 근데 그게 좀 변수일 것 같기는 한번 합니다. 한번 보여줄까? 여기서. 누구한테? 이종으로 스파링 하는 걸로 떡밥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서? 대박. 되는 거는 만약에 너가 붙는다면은 이제 뭐 로즈 선수도 있고 그리고 로즈가 꺾어서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그 전에는 동양 최초로 UFC 챔피언이 된 장웨일리 또 같은 선수. 맞아. 둘이 같은 체급이거든. 너랑도 같은 체급이고. 네, 근데 어차피 UFC 선수랑 복서랑 싸운다는 게 물론 지금 완전히 가정하고 있는 거지만 내피셜이지만 재밌자고 하는 얘기. 네, 그렇죠. 근데 어차피 그게 이제 또 친구로서 상업적인 성공을 바라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 나 돈 벌어야 돼.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. 그 격투기 선수 중에 가비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있어요. 그 선수가 107kg예요. 여잔데
그리고 아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그래플러예요 그 선수는. 그러니까 레슬링이랑 주짓수 하는 선수. 깔리면 죽는 거잖아.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107kg 대 슈퍼 패더급. 그렇지. 그거에 대한 이 정도 되면 어그로 끌려요 여러분. 보고 싶죠 여러분도. 진짜 재밌겠다. 복싱 챔피언 대 괴물급 여성 종합 선수의 복싱 매치 진짜 본다.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면은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네, 근데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. 얼마나 적응 잘하냐 뭐 그런 건데 솔직히 되게 많이 바꿔야 됩니다. 그치. 네, 타격부터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. 주먹도. 네, 거리도 다르고 뭐 연타 단타 싸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. 종합에 도전해보는 건가요? 진짜. 네. 다 달라요 여러분. 타격을 바꾸라니 나한테. 자존심을 건드렸나요 제가? 내 주먹도 종합 격투기에서 먹힌다. 측명하면 되잖아. 나가 싸우라는 거야? 응. 떡밥. 떡밥. 누가? 제 감독인가?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결과는 나중에 얘기하고 테레아퍼 선수가 약하지 않아요. 그 선수도 무패고 그리고 경기를 몇 개 모니터링 해봤는데 아웃복싱 되게 잘하더라고. 스텝도 잘 밟고 솔직히 이 친구 되게 잘해요. 진짜 잘해요. 네, 진짜 잘해요. 아, 그러니까 테리 하퍼가 잘하고 무패인 거 맞는데 현미랑은 상대 안 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네, 제가 좀 약간 재밌으려고 도발하고 그런 건데 솔직히 복싱에서 압도적이에요. 아직까지는 이 체급 아니 솔직히 한 체급 위에서도 난 상대 없다고 생각해요.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네. 네. 눈이 진짜 좋아요. 다 보더라고 상대방 펀치를. 네. 그거 다 피하고 카운터 넣는 거 보고 아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테리 하퍼 선수 정도의 기량은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현미 선수가 돈 걸라면은 걸 수 있어요. 예, 진짜 잘해요. 나한테? 당연하지. 걸 거야? 얼마 걸 거야? 미안해요. 오. 이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현미는 이미 잃을 만큼 잃었어요. 진짜로 복싱계에서. 예, 지금 대중이 물론 관심을 안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방송이 안 됐고 네, 그런 거 보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잃었다고 관심을 줄지는 나도 모르겠어요. 네,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받아야 되는 단계거든요. 뉴스에도 나오고 중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복싱에 대한 관심도가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근데 여기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. 격투 종목 자체가 마이너 스포츠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 타이틀전 그런 것보다 막 뭐 메이웨더, 뭐 폴 이렇게 유튜버들 막 은퇴한 종합 격투기 선수랑 복서 아 유튜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치들이 진짜 막 한 경기하고 막 천억, 200억씩 막 챙기거든. 이거는 솔직히 현역 선수들한테는 충분히 현타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한국이 좀 심하지. 그럴 수 있죠. 네. 그 중에 한국이 좀 많이 심하지. 나는 복싱 관계자가 아니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어그로를 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난 너무 착하지. 오! 많이 어그로 끌어주세요. 네. 네. 어떻게 하면 되죠? 가비 가르샤. 107kg. 빨리 얘기해. 얘기하고 DM 보내. 오, 나 일단 한번 좀 찾아볼게. 아 일본에 있어? 일본에서 뛰고 있지. 아, 그래서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. 나 괜히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한다니까. 전 세계가 봅니다. 전 세계. 네. 커리어 역대급 파이트머니 받을 거야. 좋다. 어차피 그거는 저도 커리어에 아무런 손해가 안 돼요. 그치. 107kg를 싸우는데. 네. 기대도 안 해요. 네. 그냥 보고 싶은 거야. 어떻게 되는지. 네.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차다루와 함께 했는데요.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오늘 차다루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죠. 워낙 저보다 지금 대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뭐 아니요 세계 챔피언 앞에서 아닙니다. 공자 앞에서 글 쓰고 있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할까. 아 차다루 채널처럼 한번 해봐봐요. 해석 불어로 마무리할 때. 아, 나 혼자서? 응, 궁금하잖아. 아, 오케이. 네. 자, 여러분,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은 패서 프로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. 네, 오늘 패서 프로 채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맞아? 잊지 말아주세요. 잊지 말아주세요.